안녕하세요. 꿀빛님들, 하니입니다. 오늘은 지난 로봇 청소기 리뷰에 이어서 오늘은 코드 제로, 진공청소기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녀석인데요. 신상 인디핑크 컬러입니다. 그러면 같이 고고! 색깔은 약간 라벤더 컬러랑 인디핑크 컬러가 약간 섞인 약간 탁한 색깔의 핑크예요. 일반 진공청소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옆에 스팀 기능이 있는 헤드가 있어서 스팀도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. 진공청소기와 스팀을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 이제 보시면 여기 터보 그리고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요. 싱큐 어플을 통해서요. 먼지 비움 충전대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지 비움을 간편하게 여기에 설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. 위에 뚜껑을 열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충전도 가능하고요. 옆에 문을 열면 다른 도구들도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청소 서울이고 이것도 청소할 때 쓸 수 있는 입구솔 창틀 청소 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스팀 헤드고요. 사용할 때 이 버튼을 눌러서 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 물 조절을 하는 버튼이 있어요. 그래서 물 조절을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이 뚜껑을 열어서 여기에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스팀이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. 밑에 이제 스팀 나오면서 물걸레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을 열면 또 옆에는 침구 청소하는 용의 헤드가 있습니다. 이게 은근히 유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올인원 타워만 있으면 웬만한 청소는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게 됩니다. 전체적인 디자인이 예뻐서 집에다가 가구처럼 가전제품이지만 설치해도 지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도 제 화장대 방에 그냥 두었어요. 와요. 자, 오늘의 주인공 LG 코드 제로 청소기 진공청소기 실형입니다. 먼저 사용하기 전에 좀 길게 하고 하면 좋으니까 이거를 여기 뒤에 충전대를 이렇게 늘리면 최대로 늘릴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 보이시죠? 그래서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앞에 신형은 라이트 불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먼지가 더 잘 보여요. 그래서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런 러그나 커피트는 더 깨끗하게 하고 싶잖아요. 그러면 여기 터보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더 빼져요. 흡입력이 그러면 더 깨끗하게 청소를 강한 흡입력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. 흡입력이 아주 좋아요. 그리고 다시 약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 와이파이 써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약해집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진공청소기 청소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. 우리가 궁금해하는 기능은 요 스팀이잖아요. 스팀도 한번 다음은 이제 스팀 이 청소기를 이용을 할 건데요. 먼저 여기에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부착하는 공간이 있어요. 이건 사용 전에 뽑아줄 거고 그리고 여기 버튼 푸시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여기 하단부에 이제 동그란 구멍들이 있죠. 그래서 요거에다가 열면 여기다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물을 먼저 채워보겠습니다.
물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물을 아주 많이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적당히만 채우셔도 되고 여기 이제 뚜껑을 꼭 닫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밑에 이 홈이 있어서 이 홈을 먼저 맞춘 다음에 해주시면 딱 소리가 나면서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뚜껑에 있었던 이 배터리를 평소에는 이제 충전을 해두셨다가 이렇게 뽑아서 여기에 이 홈에 맞춰서 껴줍니다. 그런 다음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하고 여기에 연결을 합니다. 자, 이제 연결을 한 후에 이 위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게 불이 켜지면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. 불이 눌렀을 때 끄면 꺼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밑에 이 물걸레가 움직입니다. 그러면서 이거를 피면 이 상태로 물걸레질 청소가 되면서 이제 스팀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예열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가 있고요. 깔끔하게 청소가 이제 더러운 게 묻어 있을 때 됩니다.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밀리기 때문에 힘겹지가 않아요. 그래서 밑에 더러운 게 있을 때 깨끗하게 청소를 쉽게 하실 수 있고 뒤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고요. 그리고 살짝 대보면은 이게 따뜻해요. 스팀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따뜻해집니다. 그렇죠? 이 물 조절은 여기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세게 물을 한다. 그럼 이렇게 누르시고 약하게 하면 하나짜리 누르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따뜻하게 물이 나오면서 이제 스팀이 나오면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자동으로 아까 위로 들었을 때 이게 불이 안 들어왔는데 밑으로 됐을 때만 뿜어지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팀이 되면서 닦으니까 훨씬 더 살균되고 깔끔하게 되는 기분으로 물걸레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밀어주는 힘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냥 일반 물걸레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닦이는 느낌이 듭니다. 바닥을 자주 닦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. 왠지 뭔가 살균까지 되는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깔끔하신 분들이 훨씬 선호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스팀이 돼도 나이트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스팀을 할수록 나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잘 하실 수 있고요. 부엌에 아무래도 음식을 하다 보면 물도 많이 튀기고 해서 바닥이 금방 지저분해지는데 이렇게 스팀 나오면서 물걸레질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. 반짝반짝해졌죠? 구독! 아, 그리고 분리할 때는 이 배터리를 떼면 이 안에 버튼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안에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빠집니다. 그리고 이제 먼지를 비우는 이 통이 있는데요. 이 통은 사실 먼지 비움 저 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고 그냥 버튼을 위로 눌러서 해도 되지만 그 비닐이 생각보다 좀 가격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요거를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은 밑에 이 뚜껑이 열리면서 쓰레기통이 바로 버려집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편리해서 주로 저는 그렇게 버리거든요. 그래서 꼭 저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편리하게 쓰레기도 분리할 수 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만족감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기에 또 푸시 버튼이 있는데 이걸 내리면 위에 이 동그란 부분에 먼지가 끼면 아무래도 흡입력이 약해지잖아요. 근데 이걸 내림으로써 여기에 껴있는 먼지들을 아래로 내려서 버릴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점도 참 머리를 좋게 잘 쓴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인 만족감은 굉장히 좋고 무게는 조금 무거워요. 솔직히 말해서 좀 무거운 감 있는데 일단 청소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
추천이에요. 물론 로봇 청소기가 개인적으로 훨씬 편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꼼꼼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세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쓰레기 이제 청소해서 많이 쌓였죠. 먼지랑 머리카락. 그러면 여기 이걸 한번 쑥 내려주시고 먼지를, 그리고 요거 버튼을 아래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면 뚜껑이 아래로 이렇게 열립니다. 그러면 이렇게 톡톡 깔아서 버려주시면 간단하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어요. 청소를 다 한 후에는 꼭 충전을 해주셔야 다음에 사용하는데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집 전체를 청소하면 배터리 소모가 꽤 있는 편이에요. 보면 청소를 다 하고 나니 한 칸 남았죠?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깜짝 영상으로 저번에 함께 했던 우리 집 로봇 청소기인데요. 또 새로운 기능을 발견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하이 LG! 랩 해줘! 한번 해볼게요. 배트 주세요. 예! 아니요, 반가워. 어색하지? 이 랩이? 하지만 날 불러준다니 난 좋아, 베이비. 난 유능하고 편리해, 늘 친절한 비서. 말만 해, 전부 다 준비돼 있어. 비하기 해줘. 모든 게 궁금해. 질문한 순간 우리 뛰어져 공명해. 너 멍해. 잊지 말고 또 질문해. 난 답해. 잊지 않고 네 질문해. 우리 집 로봇 청소기 랩도 참 잘하죠? 하이 LG! 노래해줘.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. 그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. 사랑해요, 와이파이. 와이파이를 사랑하나 봐요. 노래도 잘합니다. 신기한 게 이 랩이랑 노래가 매일 시킬 때마다 변해요. 매일 다른 노래로 선곡을 해주더라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. 하이 LG! 비트박스 해줘. 비트박스를 인터넷으로 배웠어요. 박스도 잘하죠? 이 밖에도 새로운 기능이나 여러 가지 생각보다 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로봇 청소기 안녕! 자, 꿀팁님들, 오늘은 LG 코드 제로 이 진공청소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? 다음에 또 알찬 꿀팁으로 또 다른 가전 시리즈로 찾아올게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, 꿀비님들. 안녕!